그러다 보니까 2010년대 들어와서는 다른 양상의 범죄가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여러 사람 혹은 특정인에게 분노를 표출해내는, 언론에서는 묻지마라는 표현을 쓰죠. 면식도 없는 여성을 갑자기 때린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묻지마 폭행을 가한 뒤 이 남성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갔는데요. 그 현장은 평범한 주택가의 골목길 입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차를 가지고 와서 담벼락에 주차를 안 보이게 세워놓고 거기에 20분 동안 서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약 20분을 서 있더니 한 남성이 길 건너편에서 버스가 정차를 하고 20대 초반의 한 여대생이 내려서 길을 건너서 그 골목을 진입해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들어오는 순간에 느닷없이 공격을 해서 현장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범인에게 수사관들이 묻습니다. 너 왜 그랬느냐? 이 범죄자가 체포돼서 한 말이, 내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방향이 완전 네. 골로 찾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러 대화들을 나눠봤는데요. 도대체 어떤 것이 이런 진술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봤더니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이 양육 문제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 놓여 있었고, 직장에서는 지금 실직 상태로 6개월째 굉장히 어려운 스트레스가 이제 쌓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성이 높아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좌절을 계속 경험할 때 사람들이 공격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좌절은 거대한 목표에 대한 좌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면 늦잠을 제가 잤습니다. 만약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내려갔더니 내 차 앞에 연락처도 없는 차가 또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문 해가지고 차를 이동하고 다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무슨 사고가 났는지 또 길이 가득 막혀 있습니다. 여차여 차에서 그 길을 뚫고 이제 이면도로로 빠져나왔는데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 났습니다. 한숨이 올라오시죠. 쉽지 않다. 사무실 문을 딱 열었는데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넥타이 색깔 별론데? 정말 갑자기 분노해요. 네가 왜 나의 넥타이 색깔을 평가를 해? 평상시에는 그런 농담을 하는 동료인데도 그날따라 내 공격성은 지금 굉장히 높아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의 좌절들을 이 사람은 갖고 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질투와 시기라는 표현을 하는데 질투와 시기는 좀 다릅니다. 어떤 게 좀 다를까요? 질투. 어렵네. 대상이 있고 없고 문제인가요? 굉장히 결이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질투는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기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성 친구가 있는데 누가 와서 뭐 영화도 보러 다니고 밥도 사주고 이러면 질투하지. 왜 네가 내 이성 친구한테 왜 그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질투의 감정이면 시기의 감정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것. 그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감정이 시기의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묻지마 범죄의 핵심은 시기의 감정입니다. 자, 이 범인 그 여학생을 살해한 이유를 들어봤더니요, 계속된 좌절 속에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여학생을 보는 순간에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손을 흔드는 사랑과 행복, 돌아갈 집, 밝은 모습. 그러니까 금전적인 문제에 의한 범행 동기에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범행 동기가 형성되는 것이 많이 달라진 것을 의미를 하죠. 나머지 돈을 뺏고 화가 나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지지 못할 남이 갖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파괴해버리려고 하는 감정으로 발생하는 범죄들이 이 묻지마 범죄의 핵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묻지마 범죄자들을 만나서 분석을 해보면 그들에게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뭐냐면 그들은 사회적 섬,
이라는 거죠. 고립돼. 어떤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와, 중요하다. 때는 2010년 8월 여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여름 오후니 당연히 밝죠. 그리고 주택가였어요. 다세대 주택들이 옹기종기 밀집해 있는 곳이었는데요. 갑자기 한 남자가 3층 옥탑방에 뛰쳐 들어왔습니다. 그 집에는 두 40대 부부와 초등학생 자녀 두 명, 네 가족이 아주 단란하게 살고 있던 집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들어와서는 갑자기 함께 TV를 보고 있던 두 아이와 엄마, 그 엄마를 갑자기 망치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머리 부위를. 갑자기 집에 들어왔어. 그래서 비명을 질렀죠. 그 소리를 듣고 방에 있던 아빠가 뛰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범인은 또 준비하고 있던 칼을 꺼내서 아빠의 배를 막 찔렀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사망하셨고요. 어머니는 중상을 입고 오랜 동안 중환자실에 계셔야 하는 그러한 이제 그 피해를 입으셨고 두 아이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범인은 아무 말도 없이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아니 그럼 범인은 결국 잡히긴 했나요? 네, 범인이 체포는 됐습니다만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었죠. 왜냐하면 지금 범행의 동기가 뚜렷하지가 않은 범죄입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피해를 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수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고요. 당시에는 사실 CCTV도 거의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추적할 수 있는 단서들이 굉장히 적었죠. 어찌됐건 어렵게 확보한 그 CCTV에서 용의자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힙니다. 너무 멀쩡해. 그 누구랑 통화를 하나 하는 건데. 야, 대낮이네. 너무 밝잖아. 누구랑 통화하는 건가? 자, 그런데 현재 수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상적인 상식에서 항상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게 통화하는 장면으로 보이시죠? 네. 나중에 제가 체포되고 나서 밝혀진 조사 내용을 보니까 이어폰을 살 돈이 없어서 음악을 듣고 돌아다니는 장면입니다. 네? 어머. 핸드폰으로요? 아, 이렇게 네. 들고 다니는 거야? 그때만 해도 이렇게, 이렇게 이어폰이 없으면. 야, 2010년이니까. 도무석이 음악을 들은 거야, 그러면? 네. 자, 어찌됐건 저렇게 수사팀에서는 애초에 휴대폰 통화를 하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악을 듣는 건지 전화를 거는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신 수사를 했는데 기지국 내에 통화자 수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지금 이것을 분석하는 데 매몰될 시간에 현장으로 다시 가보자라고 해서 현장에서 저 복장을 한 사람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똑같은 복장에 똑같은 가방을 맨 범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머, 어머, 와, 나 소름 돋아서 갑자기. 형사가 물어봤어요. 왜 그랬어? 그런데 복장이 비슷하다고 해서 사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형사의 예리한 경험에서 나온 질문이죠. 왜 그랬어라는 질문에 이 사람은 내가 범인이야 아니야를 밝히기 전에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머. 라고 체포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왜 그랬대요? 진짜 중요한 거는? 네, 그렇죠. 제가 직접 그 범인을 면담을 했습니다. 우선 이 영상부터 좀 보고 이야기 해볼까요? 옥탑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검거됐습니다. 범행 이유가 황당한데 이 옥탑방에서 흘러나오는 행복한 웃음소리에 증오심이 발동했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윤 씨는 단란한 가정에 행복한 웃음소리에 화가 나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나 자신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저와 비교돼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런. 범인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깽판 하러 한번 치러 갔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깽판 한번 치러 갔다. 참. 무슨 상관이에요? 깽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기에는 좀 연원이 있습니다. 깽판. 제가 이제 쭉 이야기를 나누면서 범행 관련된 이야기도 있지만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의 삶 전체를 이제 그 질문을 해봤는데요. 그의 삶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기억나는 거라고는 오직 아버지가 술 드시고 들어와서 집안 다 때려 부수고 어머니에게 무자비한 폭력 휘두르고 그러다 양이 안 차면 형, 누나, 자신 이 삼남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것.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는 이제 형이 우리부터 살아야 되겠다. 두 동생 손잡고 밖으로 피신해 나가고 다 지쳐서 아버지가 주무실 때까지 밖에 있다가 돌아오는 이런 이제 기억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14살 되던 해에 무작정 가출해서 상경을 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저런 일하고 살다가 함께 어울리던 선후배와 함께 강도 성폭행 사건을 저지르고 징역 14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을 합니다. 만기 출소하고 나왔죠. 그랬더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14년이 흘렀습니다. 자기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뭐 휴대폰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용하고 있고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인력사무소 가서 한 번 두 번 현장에 나갔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는 자기한테 연락이 안 오더랍니다. 성실히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신세가 처량하고 비관적인 마음이 들어서 가게 들어가서 막걸리를 하나 삽니다. 그리고 그걸 마셔요. 그리고는 놀이터에 앉아서 이렇게 혼자서 앉아있는데 그때 역시 깽판 한번 쳐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과거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자기가 보고 배우면서 자랐던 결코 닮고 싶지 않았던 그 모습.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걸어가는데 어디에선가 웃음소리가 들렸고 나는 이렇게 죽지 못해 살고 비참하고 미래도 안 보이고 그런데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공격을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 웃음소리가 그 가족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어? 텔레비전 속에서 나온 와. 방청객의 웃음소리였던 겁니다. 어이가 없다. 진짜. 진짜 어이없다.